시속 20km도 안 되는 정체 구간 제2시에서 버벅대는 차들을 피해 정체 구간을 통과하려는데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꾼 빨간색 차량이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1차선의 화물차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What the fuck? 아마도 1차선의 화물차를 찍고 싶었나 봅니다. 슬쩍 웃음이 나면서 안전하게 2차선으로 내려와 빨간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정체가 답답했는지 1분도 못 참고 1차선으로 올라오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상호간의 예의를 보여줄 시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왜 오다가 움찔하지? 이미 포기했는지 그냥 쭉 달려나가는군요. 시속 80km 이하의 정체 중인 고속도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월 차선인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들은 1차선의 추월을 위해 주행한 순간 이외에 그냥 지속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야. 무슨 소리야? 화물차도 승용차도 추월 차선을 주행차로로 이용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하나 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추월 차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지정차로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차로는 앞지르기 위한 수단 이외에 지속적인 주행을 했다면 1차로를 점거하여 주행하는 것 자체가 과속 유무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규정 속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차량을 추월 후에도 내려오지 않았다면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법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고속도로 1차선 기준 시속 120km 이상 지속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및 최고속도 위반, 80에서 100km로 정속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위반, 50km로 지속 주행한다면 지정차로 및 최저속도 위반. 그런데 달리다가 실선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이 터널이나 교량처럼 실선이 시작됐다면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지만 하위 차선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기술은 발전해서 성능도 좋아지고 안전성도 높아지는데 아직도 법은 제자리걸음이라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시간을 내서 다른 지정차로제 영상도 보시면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버튼 누르고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